대학가 시험 기간인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이 늘면서 대학가 주변 카페는 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휴식 공간인 카페가 도서관처럼 이용되면서 일부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시험 기간을 맞은 대학가의 한 카페. 곳곳에 노트북과 책을 펼쳐둔 채 공부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들입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 답답하고 노트북 사용이 제한적인 학교 도서관보다는 쾌적하고 인터넷도 빠른 카페를 공부 장소로 더 선호하는 겁니다. 도서관은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 답답해가지고 그 카페에서 하면은 약간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카페에서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카공족이 최근 대학가의 한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과 소지품이 주변 테이블까지 차지해 자리에 제한을 받고 공부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해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카페에서 막 수다를 떨어서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업주들 역시 시험 기간엔 매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손님을 내보낼 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취업 준비생과 중고등학생들까지 카페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서로의 불가피한 눈치 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